무겁고 무서운 책임을 느낍니다. 국민께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많은 의석을 주시면서 크나큰 책임을 저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엄한 명령대로 저희는 코로나19와 경제 후퇴라는 국난 과제로 인식하며 그에 진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 과제들이 현실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며 진척되도록 차분하지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기억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품격과 신뢰의 정치, 유능한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종로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많은 의석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